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청양고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청양고추는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표면에 이물질을 불려준 뒤 흐르는 물에 하나씩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고추의 꼭지를 잘라서 씻으면 고추에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꼭지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준 청양고추는 채반에 받쳐 물기를 잠시 빼준 다음 키친타올로 하나씩 잔여 물기를 닦아줍니다. 물기를 말끔히 닦았으면 청양고추의 꼭지를 잘라주는데요. 2cm 정도 길이를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깨끗하게 손질된 청양고추를 보관용기에 옮겨 담아주는데요. 꼭지의 방향을 바꿔가며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한쪽으로 볼록 튀어나오지 않고 정갈하게 담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양고추지를 만들 때는 청양고추에 구멍을 뚫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삭혀주어야 오랫동안 아삭하고 맛있는 청양고추지가 되기 때문에 절대 청양고추에 구멍을 뚫지 말고 삭혀주세요. 냄비에 물 2.5L를 부어주고 천일염 350g을 넣어 끓여줍니다. 소금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1분 정도 더 끓여준 뒤 냄비를 불에서 내려 소금물을 10분 정도 식혀주는데요. 팔팔 끓는 소금물을 고추에 부으면 고추가 완전히 익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김 식혀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고추에 소금물을 부어주세요. 누름돌 역할을 해줄 무거운 접시를 올려준 뒤 어느 정도 소금물이 식으면 뚜껑을 닫아 실온에서 삭혀줄 건데요. 햇빛을 피해서 보관해 주시고 요즘 같은 서늘한 날씨에는 12일 정도 삭혀주시면 딱 알맞게 삭혀집니다. 제가 12일 전에 미리 삭혀놓은 청양고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먹음직스럽게 잘 삭혀졌는데요. 표면이 쭈글쭈글하지 않으면서 딱 봐도 아삭아삭함이 느껴지고 또 반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씨가 깨끗하죠? 살살 털어보면 고추 안쪽에 소금물이 전혀 고여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추에 구멍을 뚫지 않고 삭혔기 때문에 이렇게 고추 안쪽에 소금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고추씨는 깨끗하면서 고추가 노랗게 맛있게 삭혀진 것입니다. 완성된 청양고추지는 뚜껑을 닫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입맛 없을 때 하나씩 꺼내 드시거나 동치미를 만들 때 넣으시면 동치미의 맛이 확 깊어지고 또 볶거나 쪄서 밑반찬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청양고추지를 활용한 밑반찬과 요리 몇 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만들어두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정말 맛있는 청양고추지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